이춘희 세종시장이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준비해 2022년 착공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저평가를 받은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예비 타당성 재조사 준비를 내년까지 마치고 2020년까지 다시 평가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받게 되면 오는 2022년 착공해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며 KTX 세종역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